새로운 버전의 안개 주제가가 나오거든요. 그거 끝까지 들으셔야 본전 찾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 그리고 웃음 코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을 갖기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작품입니다. 예, 일단 끝날 때 가서 집에서 싹 샤워 다 하고 누워서도 생각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편하게, 예,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好好 that's usually Chinese would say, let's, okay, 好 yeah, finally, I'm here, yeah, 무대인사 with all of you. 당신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인사를 하려고 여기 마침내 왔습니다. Today, 谢谢. 是跟海俊学的吗? 혜준한테 배우셨어요? 아니요, 是应前. 상영 전인데 누가 어떻게 하셨을지. 네, 我们的电影不长，慢慢看，在这里放轻松的看. 네, 저희 영화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히 그냥 보시면 그냥 쭉 봐지는 영화입니다. 如果是第一次来看的人，请你慢慢的 看，希望你会喜欢。然后，如果是已经看过的朋友，那非常感谢。然后，更希望大家能够在网上多给我们一些文字，让更多的人能来电影院，好吗？ 처음 오늘 영화 보시는 분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 재밌게 즐겨주시고 또 다시 보러 와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 보시고 이 영화에 대한 느낌, 좋은 얘기, 문장 잘 남겨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조그만 선물 준비했습니다. 감독님부터 한 분씩 전달할게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19세가 되어서 드디어 박찬욱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15세 영화를 내놓을 기가 있냐, 이력이 있냐. 그런데 예, 어쨌든 그분께 죄송하고요. 그래도 저에게는 반가운 새로운 세대의 손님. 15세에서 18세 사이. 있으신 손 들어보세요. 저기 꽃 들고 손 드신 분 나오세요. 몇 살이세요? 17살 고1. 야. 사랑합니다. 바로 꺾였네요. 네. 우리 영화가 이런 영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 저는 제일 최고령 관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최고령. 뭐, 제 나이가 70 몇입니다. 이거보다 한 년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5학년 2반. 5학년 5반. 또 계십니까? 그럼 5학년 5반. 예. 굉장히 영화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가보도록 할게요. 就要问一问大家。
이제 질문 하나 물어볼게요. 잠깐만 지금 아니고 이제 뭔가 물어볼 거잖아요. 거기에 처음 답해 주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Second time. 谁会唱我们的里面的那首歌？雾。 저희의 영화 주제곡이 안개를 부를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안개? 어, 뭐 탄다지. 네, 네. 아, 그래. 자, 부를 수 있다 누구셨다고요? 아, 예. 연습을 해오셨대요. 연습을. 예. 일어나셔가지고 멋지게. 안개 속에 뒤에 가사를 불러요. 언니 좋나요? 한 명 다시 한 번? 한 명 아, 예. 일단 후보가 되셨습니다. 예. 그쪽 후보가 되셨고요. 여기 좀 가운데. 예. 여기 이렇게. 자. 그냥 여기 제가 앉을게요. 예. 자. 노래 자신 있나요? 한 10초만 주세요. 아, 10초만 시간을 달라고, 예. 오케이. 10분 준비되셨죠? 예. 제가 의자를 무릎으로 누르고 있을게요. 이러셔도 됩니다. 일어서서. 예. 너무 떨리죠? 근데 잠깐 상대하면 돼요. 그 사람에 맞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Deep breathe. 예. 준비되셨어요? 오케이. 마이크를 본인이 직접 잡으시겠습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가득한 이 거리 그 언젠가 여러분들 영화 즐겁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